감독 부임하고 3년째 김영훈 감독님과 미디어 대회를 하는데 앞으로 한 10년간 계속 이렇게 미디어 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 번째 목표가 사실 한국시리즈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 잘 했습니다. 잘 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꼭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대회 1선발 유희가입니다. 네. 일단 저희 준비가 많이 돼 있고요. 네. 저는 솔직히 내심 롯데가 올라오길 바랬는데 네. 제가 롯데한테 성적이 좋아가지고 롯데가 올라오길 바랬는데 저 빼고 모든 선수들이 NC가 올라오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적으로 봤을 때는 NC가 올라온 게 저희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맞이하면서 힘차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면서 시즌대처럼 똑같이 만나는 선수가 일단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죽게다 보니까 더 즐기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김태형 감독부터 선발 투수 발표해 주시죠. 네, 저희는 리퍼트입니다. 이유는 저희 팀의 에이스고 당연히 지금껏 계속 1선발로 해왔기 때문에 리퍼트가 선발로 내정했습니다. 항상 약간 좀 이상한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끝나고 감독님께서 이제 축하한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도 봤고 두산에서 3년간 제가 옆에 있었고 근데 이제 남자는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 세 글자가 떠오르면 약간 가슴이 좀 찡한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글쎄요, 저 이듬을 많이 해본 사람의 그 가슴 아리는 남들은 잘 모를 거고요. 그러나 또 2위를 하면서도 또 마음속 하나에 또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또 두산을 만나서 또 김태형 감독한테 또 배울 건 또 배우고 또 멋지게 한번 시합을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지만 저는 특히 박민우 선수가 좀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가면 또 주자 플레이도 잘하고 안타도 많이 치기 때문에 저희 팀으로서는 좀 껄끄러운 선수는 박민우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타자들한테 무조건 찬스를 안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려운 승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대량 실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공격적이고 빠른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선수는 지금 컨디션이 100%는 아니지만 수비는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고 공격도 괜찮은데 아직까지 선발로 지금 하기는 좀 부지라고 보고요. 중요한 상황에 개수비로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함덕주 선수는 중간에서 어떤 중요한 상황에 선발 다음으로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특히 김재환 선수나 박건우 선수, 오재일 선수 세 명이 특히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선수들이 저희 팀의 공격을 좀 불을 지펴주고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든 선수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한 선수가 미친다는 거는 잘하는 쪽으로 모든 선수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저희 두 선수들도 얘기했듯이 박민호 선수가 사실 나가면 뒤에 이제 중심타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박민호 선수가 껄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수들, 저희 팀의 특히 강한 선수들은 양희진 선수한테 물어보십시오. 양희진 선수가 알아서 다 홀잡을 잘 할 겁니다. 예. 저희는 왼쪽으로 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해커 선수도 매체 전 등판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은퇴한다고 했는데 계속 하네요, 야구를. 굉장히 경계해야 할 선수입니다. 워낙 베테랑이고 앞선 준플레이오프에서도 봤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걸 봐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할 선수인 것 같습니다. 깜짝 카드는
뭐 그렇게 어떤 특별한 선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시즌 해오면서 항상 주전급들이 그대로 나갈고, 다만 이제 김재호 선수가 아직 컨디션 문제로 좀 뒤에 나가겠지만, 김재호 선수가 또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니면 김재호 선수가 컨디션을 회복하기 전에 유재욱 선수가 정말 미쳐서 너무 잘해줘도 좋고요. 뭐 저희는 그 정도입니다. 예. 모든 선수가 본인이 받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사실 요번 단기전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허경민 선수가 좀 잘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올 시즌 동안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단기전에 또 작년, 재작년 보면 허경민 선수 잘해줬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허경민 선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7 KBO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감독과 선수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취재진을 향해서 서주시면 됩니다. 여섯 분 모두 손가락으로 몇 차전까지 예상하시는지 한번 표시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는 자세로 포토타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것으로 미디어데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